안녕하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태초부터 이렇게 예비하시고 계획하셔서 한국에서밖에 뭐 생활해 보지 못하는 제가 이렇게 해외 전지훈련이라고는 처음 와본 곳에서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정말 이건 우연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머니와 저와 누나만 믿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집안 모두의 불신자였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반대도 너무나 많았고요. 또 이런 축구를 하게 된 것도 너무나 많은 반대 속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정말 무릎을 한 번씩 꿇고 골을 넣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아,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제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게막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것은 제가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는 물론 감사하다는 뜻도 되겠지만 정말 그 능력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에 대해서 그 너무나 위대하신 능력에 대해서 무릎이 꿇려지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무릎을 꿇는 것은 주님의 그런 크나큰 능력에 정말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골을 넣었을 때 저절로 무릎이 꿇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제일 큰 축복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 또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축구를 함으로써 정말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경기장에서 많은 선수들이 또 이영무 감독님께서도 많이 체험을 하셨겠지만은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그런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궁금하고요. 또 지금 전지훈련 하고 있고 또 월드컵이 있고요. 앞으로 제가 축구를 하는 가운데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번, 두 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릎을 까진다고 많이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은데, 무릎은 수도 없이 까져도 좋고요. 피가 나도 좋은데, 그렇게 많이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온 거는, 많은 성도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저희 선수들이 더 힘을 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좀 작년에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면서 많이 느끼게 된 건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요. 저를 알고 계시는 모든 저는 신앙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셔야 한다는 걸 알게 돼서 저는 제 주위 분만 기도를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저를 알지도 못하고 제가 알지도 못하는 많은 분들께서 기도를 해주시니까 그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힘이 경기장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독일 월드컵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은 시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저희 믿는 선수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말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선수 될수 있게끔 다치지 않게끔 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